오늘 공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.7%입니다. 두 달 연속 3%대를 찍었던 지난 3월에 비해 오름폭은 좀 주춤해졌는데요.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. 사과는 80%, 백값은 126%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. 가격 부담 탓인지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. 아이가 있어서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해서 망설이다가. 다섯 개들이 사과 한 봉지 값은 18,000원 정도. 한 개에 3,000원이 넘습니다. 배값은 더 비쌉니다. 두 개짜리 한 묶음에 19,000원. 개당 만 원에 육박합니다. 예전에는 진짜 10만 원어치 하면 굉장히 가득했는데 요즘은 10만 원 해봐야 몇 개 되질 않아요. 정말로 그 정도. 정부가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.7% 올랐습니다. 두 달 연속 2%대로 3%대를 찍은 지난 2월, 3월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.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0% 가까이 올랐는데 특히 사과가 80%, 배는 126% 폭등했습니다.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배 값은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. 정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낮추는 걸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 식품 원료 7종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%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하지만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자 전기,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.